안녕하세요. 카파도키아 이틀째. 숙소에서 조식이 나옵니다. 밥 먹어요. 꼼짜바. 재밌네. 카파도키아 이틀째엔 비가 오네요. 우리는 우산, 우비를 썼어요. 비 맞아. 오늘 이래서 이제 풍선을 못 탔죠. 맞아. 오늘 그래서 풍선이 안 떴어요. 오늘 비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풍선이 안 떴어요. 근데 다행인 것 같은 게 이제 이러고 이제 오후에 해가 막 쨍쨍했으면 좀 더 열받았을 것 같아. 맞아. 말이 있어. 말 보이나? 인식하네 우리를. 말 안녕. 안녕 말. 말이 되게 잘생겼네요. 역시 말들은 여기 공동묘지에 써있는 말, 영어로 써있는 말이 Every soul shall have a taste of death. 무슨 뜻이죠? 멋진 말이네. 예. 그러니까 모든 영어는 죽음이란 그런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 결국에 불가피한 거죠. 사람은 다 죽는 거고. 네. 사람만 죽나?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네, 너무 슬퍼할 필요 없고. 슬퍼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어우, 여쭙고 있고. 하늘 미쳤다. 하늘도 이제 맑아지고 있고. 와, 설마 내일 이러고 벌룬 뜨는 거 아니지? 아쉽지만. 진짜 예쁘다, 하늘. 하늘이,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예쁩니다. 내셔널 공원을 가고 있어요. 그쵸? 공원에 이제 위치상으로는 다 왔거든요. 왔거든요? 여기가 공원인데. 근데? 한번 보여볼까? 이게 공원인가 봐요. 그냥 이거. 이거? 길? 저기 놀이터 있네, 놀이터. 저기 놀이터 뭐야, 놀이터. 저기 토끼 붓기도 보이네. 저게 공원인가 봐요. 선별리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상처받아. 약간 상처는 받아. 안 멋있는 건 아니야. 근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투어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긴 합니다. 네. 네, 말을 듣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런 자연을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그런 맛도 있잖아. 맞아. 여기 뒤에도 얼마나 좋냐. 또 다른 번화가? 하여간 중심지 쪽인데 여기도. 여기 이제 버섯같이 생긴 이거 거북선 같이 생겼는데? 이게 왜,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뾱뾱뾱뾱 이렇게 꽂혀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선셋 포인트? 거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야경 찍으려고? 벌룬이 뜨면, 한번 올라가 볼 법도 한데, 벌룬이 안 떠서 오늘, 포인트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와, 내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광활하고 특이한 지대를 볼 일이 있을까? 여기 이렇게 다 내려다보여요. 마을이 엄청 예뻐요. 이게 이 사이사이에 마을을 지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 사람들이. 그리고 저 광활하게 멀리 뻗어있는 저 대지도 되게 신기하고, 저기 멀리에 구름이 있는 것도 되게 예쁘고. 저희는 여기 선셋 포인트에서 지금 구경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어머니들한테 통화도 하고. 근데 여기 좀 무서운 게 발밑이 낭떠러지야. 여기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여기 만약 헛디뎌. 여봐, 여봐. 땅이 떨어져 막. 흙이. 땅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무너져. 무서워요. 여기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좀 무서워요. 여기가 이제 땅끝 같고 막 무서워요. 저는 쫄보라서 이런데 무서워서 잘 못 다니겠어요. 오금이 저려요. 예쁘긴 한데 오금 저려요. 무서웅. 근데 정말 예쁘다. 아까 엄마랑 통화했을 때 엄마가 너무, 엄마랑 아빠가 우와, 하지마. 여기 진짜 완전 낭 떨어지잖아. 그게 무너지겠네. 제가 이제 80이 넘다 보니. 이제 일몰 시간이 오고 있어요. 홀리. 진짜. 여기서 그래서 우리 지금 한 2시간 버텼어? 1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동네다. 저쪽에 펄럭이는 저
터키 국기까지 아주 예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키 카파도키아 괴뢰매는 예쁜 곳이에요. 아, 근데 오늘은 구름에 가려서 해가 지는 그 모습 자체는 보기가 힘들겠다. 그러게. 선셋 자체는 보기가 힘들겠고, 그냥 이렇게 해가 구름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긴 좋네요. 터키 국기가 이렇게 날리니까 더 아름답죠. 근데 밑에가 다 낭떠러지라는 거. 좀 가까이 와봤어요. 아, 진짜 멋있다. 사진 찍어야겠다. 여기 너무 예쁘게 나오겠다. 숙소 오는 길에 이렇게 닭이 있어서, 아, 닭이네 했는데 길에 나왔어, 닭이. 야, 너 뭐해 여기서? 너 너무 멀리 나온 거 아니야? 아, 귀여워. 어, 뭐 진짜 바지 입은 거 아니야? 어, 바지 입었네. 닭이 바지 입었어. 너 어디 가? 같이 가고 있는 거.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밥 먹으러 왔어. 항아리 케밥. 오케이. 항아리 케밥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항아리 케밥을 먹어보러 왔어요. 오. 여기 나이스. 피데랑 항아리 케밥을 시켰는데 아직 항아리 케밥이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피데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요. 되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트로 나와야죠. 밥이랑 샐러드, 그리고 뭐야 이거 난이라고 해야 돼? 싸먹는 거, 그리고 케밥, 피데 이렇게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이렇게 싸서 먹는 것 같아요. 토마토인가? 일단 국물이 좀 흘러. 맛있어. 케밥에 고기가 항아리에 들어있어서 되게 따뜻해. 내 듣기로는 다른 데는 다 엎어준다고 했던 것 같아. 항아리 케밥을 다 그릇에 엎어준대. 이스탄불에서도 케밥을 엎어주는 걸 내가 봤어. 근데 이 집은 이렇게 주더라고, 그냥. 내가 이 사진 보고서, 아, 오케이. 여기로 하자 했던 거야. 따뜻하게 먹고 싶으니까. 저희는 카파도키아에서 이제 그 네부쉐이르 오토가르까지 왔어요. 메트로 타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저번에 네부쉐이르 거는 버스는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거 자체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들을 태웠잖아. 메트로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네요. 돈두루마 주나? 돈두루마 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돈두루마 주면 좋겠다. 저희가 엊그제 여기 카파도키아 갈 때는 네부쉐이르를 탔거든요. 근데 그때는 차가 너무 따뜻하다 못해 더워가지고 고생스러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따뜻하고 약간 쌀랑쌀랑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원래 충전할 수 있게끔 여기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불이 안 들어와서 티도 안 나네. 이게 원래 충전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코드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자리 앞에 있는 화면은 아예 작동 안 하고, 띠는 앞에 있는 거는 화면만 켜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 아무것도 안 돼. 채널도 안 돌아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 메트로가 네부쉐이르보다 좋다 그랬는데 네부쉐이르보다 덜 좋아요. 저희는 메트로 버스를 타고 계속해서 이스탄불로 향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